FOMC 특집 심층 대담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석원 SK증권 경영 고문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문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른 아침부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FOMC 진행이 됐습니다. 사실 시장에 예상했던 그대로 흘러갔다라는 평가가 많은데 고문님 네. 어떻게 보셨나요? 네, 뭐 시장이 뭐 몇 가지 이렇게 예상을 했던 점이 있는데 네. 거의 유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용과 물가 또 균형을 이루는 어떤 경제에 대한 모습. 네. 단지 이제 하나 좀 시장이 여기까지 예상한 것 같긴 한데 네. 9월 달에 인하할 거다 이런 얘기를 좀 해줬으면 더 강력히 시사해줬으면 하는 생각들을 했던 것 같은데 그거를 빼고는. 대부분의 경우에 시장이 예상한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뭐 당연히 채권시장도 그렇고 주식시장도 그렇고 이게 지금 전반적인 어떤 경제 상황에 대한 자신감도 유지하면서 네. 또 언제든지 이 경제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준 것 이게 이제 이번 FOMC 결과였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투자자들이 좀 환호하는 네. 이런 모습이 나타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시장 일단 예상했던 대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 정도 안에서도 충분히 환호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의 정책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9월의 금리 인하는 거의 뭐 확실시가 되어져 있는데 남은 올해 연말 동안 몇 차례 하는지가 또 중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또 했는데 사실 네. 시장에서는 9월 달에 인하하는 거는 거의 100%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네. 그중에서도 50BP 인하하시는 인하를 예상했던 분들도 꽤 빅스텝에. 계시거든요. 그런데 네.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자회견장에서 50BP 인하에 대해서는 고려를 안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 얘기인 즉슨 지금의 경제 상황이 이 빠른 금리 인하를 시도할 뭐 이유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걸 좀 분명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그 인하 폭이 상대적으로 작은 25BP라 할지라도 네. 그렇게 실망스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중요한 건 경제가 네. 그러니까 금리나 경제나 그러니까 경기겠죠. 경기나 물가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조화롭게 연착륙과 안정감을 갖느냐가 중요한데 그렇죠. 그런데 방점을 더 맞추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결국은 속도는 좀 느리지만 25BP씩 차근차근 하는 방식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그럴 때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분기별 한 번 정도의 정책금리 인하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9월에 시작을 하면 네. 연말 내에 한 번 더 이제 대선이라는 일정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오늘 독립성을 굉장히 강조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두 번 정도의 금리 인하 그래서 5% 좀 4.75에서 5% 그 정도 수준의 금리로 유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베이비 스텝으로 두 번 정도 예측을 하시는 네네. 거네요. 알겠습니다.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되면 시장에서의 반응 혹은 변동성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한데 금리 인하를 기다리고 있긴 합니다만 네. 또 일부 전문가들은 오히려 악재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긴 하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실까요? 네. 금리 인하가 악재가 된다는 건 그 인하 자체가 악재가 된다기보다는 네. 인하를 해야 할 경제적인 환경이 악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그 통화 정책이라는 거를 금리를 인하하니까 좋은 점, 뭐 금리를 인하하니까 나쁜 점 이렇게 나누기보다는 지금의 연준이 하고 있는 이런 행태들이 과연 지금까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미국 경제 상황. 고용시장이 조금 뜨거워서 그거를 좀 냉각시켜야 된다는 필요성은 있지만 물가는 이미 상당 부분 안정되어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경기 상황도 부분적으로 제조업이나 뭐 비제조업 부분의 PMI가 좀 낮아졌지만 그래도 이거를 어찌 보면 연착륙, 나쁘게 보더라도 연착륙 아니면은 숫자 착륙을 안 하는 이런 정도로 보고 있다는 이 시각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거를 과연 연준이 이뤄낼 수 있을 것이냐에 네. 대한 신뢰가 중요한 건데 제가 보기엔 지금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금리 인하를 이렇게 베이비 스텝으로 하면서 계속적으로 어떤 이 경제 지표를 와치하고 그 과정에서 특별한 이 변동 사항들 예를 들면 우리가 이 고용 시장은 좀 정상화되고 네. 되는 모습 그다음에 물가가 안정화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유지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주식시장에 나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주식시장은 그 나름대로 또 요인들이 있죠. 그거 이외에도 최근에 나타났듯이 뭐
그 인공지능 관련된 네. 부분이 한참 뜨거웠다가 좀 꺾이는 모습 이런 네. 이런 것들이 또 영향을 미치겠지만 적어도 통화 정책과 금리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특별히 제가 보기엔 인하가 무슨 하락의 시그널이 된다 이렇게 볼 이유는 없는 시점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금리 인하하기에 현재 경제 상황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현재 시점에서 좀 다시금 저희가 back to basic, 조금 더 기본으로 돌아가서 이 이야기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 금리라는 단어가 시장에 참 많이 들렸거든요. 네, 네. 지금도 네. 시장은 여전히 금리에 집중을 하고 네, 있죠. 네, 네. 금리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금리가 자본주의에 있는 여러 가격 변수 중에서 네. 주가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정책적인 측면에서나 실질적인 그 가계나 기업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격 변수예요. 특히 이제 증시하고 연관이 많이 되는 이유는 이게 결국은 금리를 인하하고 또는 올리는 이런 행위 또 시장 금리가 오르고 내리는 이런 행위 자체가 네.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를 들어서 금리가 높아지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고 투자를 또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늘어나니까 줄이잖아요. 네. 그리고 좀 더 이걸 이제 이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보면 사실 우리가 자산의 가치,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주식의 가치라는 거는 앞으로 기업이 벌어들일 이익, 저 멀리까지 있는 이익을 네. 할인율로 이렇게 끌어오는 그 현재 가치화 시킨 거란 말이죠. 그런데 네. 현재 가치화 시킬 때 밑에 할인하는 그 할인율이라는 게 결국 금리고 그 금리가 내려가거나 올라가는 게 결국은 주가의 반대 방향에 영향을 미치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 이 주가가,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네. 미래의 현금 흐름에 대한 할인을 덜 해줘도 되니까 현재의 가격은 올라간다. 이런 논리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현대 경제에서는 또 모든 자산 시장에 레버리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 얘기인 즉슨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조달 비용이 낮아지는 거니까 네. 상대적으로 좀 더 공격적인, 좀 더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러니까 결국은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 경제와 금융시장 또 증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시기 불문하고 금리는 늘 이 경제시장에 꼭 필요한 기둥 같은 존재다 설명을 해주셨고 사실 고문님께서는 1세대도 채권 전문가로도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 관련된 부분도 함께 짚어보길 원하는데 간밤 일단 미국 증시에서 보니까 네. 중장기, 단기 다 채권이 빠지긴 했더라고요. 네, 네, 네. 금리 인하와 밀접한 관계 어떻게 이해해보면 좋을까요? 예, 당연히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 네. 이게 이런 거죠.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다는 건 연준과 민간 금융시장 간의 거래 금리가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민간 금융기관들 사이에서의 네. 어떤 금리 거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데 물론 단기와 장기가 좀 나눠집니다. 오늘도 보면은 단기 금리는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고 네. 장기 금리는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장기 금리가 많이 떨어진 건 이번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결정을 그 9월 달에 할 거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라기보다는 네. 이 전체적인 어떤 경제 상황이라는 게 시간에 걸쳐서 좀 부양을 해야 될 만큼 이제 조금씩은 이제 둔화되고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반영한 거 아닌가 싶고 단기 금리가 덜 떨어진 건 네. 이제 직접 내리는 시점이 정말 9월로 임박하면 그러면 이제 단기 금리는 더 떨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점별로 반응의 이런 방식들도 좀 다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저 장기로 가면 갈수록 사실 현재 금리 정책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보다는 경제에 대한 어떤 전망, 물가에 대한 전망이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최근에 지금 이제 경제 상황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경제는 서서히 줄어들면서 사실 지금까지는 굉장히 좀 어찌 보면은 높은 금리 수준을 억지로 유지했던, 그러니까 억지로 유지할 만한 상황이 됐긴 했지만 정책 당국으로는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고 있는 것들이 결국은 채권을 투자하기에는 좋은 환경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걸 단기에 이렇게 그 반영시키는 게 아니었나 싶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이제 9월 인하를 하고 앞으로 인하 사이클로 직접 들어가면 단기 금리는 굉장히 빠르게 떨어질 거예요. 근데 중장기 금리는 반대로 이제 떨어지는 속도가 확 줄어들 겁니다. 왜냐하면 단기 금리를 인하한다는 행위 자체가 그때부터는 앞으로의 경제나 또는 물가를 올리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책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
이 초기에 지금 현재 상황 인식하에서 나타나는 장기 금리 하락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직접 인하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장기 금리 하락폭은 좀 둔화됐거든요. 그래서 만약 투자를 하신다면 단기채, 그러니까 특히 5년 이하의 채권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유리해 보이는 그런 환경이라고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와 맞물려서 채권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일단은 단기채로 먼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간밤 FOMC에서는 다시금 금리 동결이 나왔는데 어제도 일본 측에서는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하면서 15년, 16년 만에 현재 최대 금리치까지 올라갔습니다. 주요 경제국들이 서로 다른 이렇게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통화시장 안에서의 변동성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 체크해 볼까요? 네, 유럽은 미국에 비해서 조금 더 빨리 그 경기가 나빠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금리 인하를 했고 미국이 중간 과정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은 오히려 반대로 올리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제 자국의 상황에 따른 그 의사결정들을 내리고 있죠. 이제 이런 부분들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 영향을 미칠 텐데 어쨌든 그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는 금리를 좀 내리는 방향, 그다음에 일본은 올리는 방향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장기간 진행되어 왔던 이제 엔달러 환율을 비롯한 이제 엔화의 가치가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 시기라고 보고 또 반면에 그거를 이제 투자 입장에서 보면 엔캐리 트레이딩이 좀 청산되는 이런 모습으로 볼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일본의 금리가 높아진다고 해서 굉장히 높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대대적인 엔캐리 트레이딩의 청산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엔캐리 트레이딩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있다면 끝단에 있는 어떤 그 이 부분들은 조금 정리가 되는 과정이 아마 좀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하지만 이제 제가 또 초점을 맞추는 건 이런 어떤 금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이외에 환율도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고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결국은 그 나라의 경기와 물가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경기와 물가의 건전성이 높은 국가의 통화가 그렇지 않은 국가의 통화보다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달러와 강세 추이가 조금 꺾인다고 해도 이거를 뭐 아주 추세적으로 정말 밑으로 쭉 흘러내리는 이런 양상으로 보기보다는 또 이제 금리의 조정도 굉장히 느린 속도로 할 거기 때문에 좀 낮아진 수준에서의 새로운 균형점을 이제 자꾸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그동안 또 너무 달러 강세가 급박하게 또 엔저는 급박하게 진행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어떤 이 되돌림이 돌아온 이후에 그 수준에서의 어떤 그 움직임이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주요 국들이 자기들 상황에 맞춰서 변화를 계속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떤 행보를 이어가야 될지 또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제 8월에 금통이 열리는데 일단 미국은 9월에 뭐 거의 확실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보다 먼저 인하 진행을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참 어려운 얘기죠. 그러니까 뭐 8월에 하느냐 아니면은 그 이후에 하느냐 뭐 이런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는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진 거는 같아요. 물론 이제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모든 거에 이제 조금 높아졌다고 보는 이유는 최근에 부동산 관련 대책들이 정부에서 좀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공급에 대한 어떤 측면을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수출과 내수가 양극화되어 있잖아요. 그 양극화되어 있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좀 몇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이 부동산 시장이 별로 안 좋았었다. 그리고 그 높은 금리가 부동산 시장 자체에 무슨 뭐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는 이자 부담이 높아진 어떤 그 개인들이 이자 부담을 많이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이 반영된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있는데 한편으로 또 환율이나 이런 거에 급변 때문에 그 미국이 정책금리를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9월 정책금리에 대한 인하가 굉장히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가 굉장히 이 가시권에 들어오는 시점일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한국은행이 8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거의 반반까지는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어떤 지금 과열 징후가 나타나는 건 공급이라든지 또 다른 정책으로 막고 그다음에 금리는 인하해서 전반적인 그 소비자들이나 또는 기업의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는 이런 선택을 할 가능성도
반반 정도이고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아마 직후에 바로 인하를 하는 이런 네.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이제 미국 측의 눈치 보기가 이어지면서 일단 8월에도 우리 먼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 절반까지는 올라왔다 말씀을 해주셨고 사실 이런 강대국들의 경제 상황을 잘 예의주시하면서 우리도 대응들을 펼쳐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최근 증시 시장만 놓고 봤을 때 이게 잘 따라가고 있나라는 좀 질문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오를 때는 같이 그만큼 못 오르고 떨어질 네. 때만 함께 낙폭이 커지는 그런 네. 모습들이 7월 내내 연출이 됐었는데 네. 국내 증시 상황은 최근에 어떻게 보실까요? 네, 특징적으로 이게 한 작년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우리는 사실 코로나 이후에 이 주가 오를 때 그 고점을 네. 회복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많은 국가들이 그걸 회복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다. 그 문제 중에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뭘까 생각을 해보면 네. 제가 보기엔 내수와 수출의 이런 분리 문제가 일단 하나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AI를 비롯한 여러 기술주들, 그러니까 그거에 이제 영향을 받는 기술주들이 급격하게 오르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이제 대형 기업들이 일부는 좀 수혜를 받지만 일부는 사실 좀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네. 좀 수혜를 못 본 이런 상황이었어요. 조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이유들이 계속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투자자들이 반복적으로 그런 상황을 경험을 하다 보니까 자꾸 해외로 나가세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나 개인의 이제 그 해외 증시로의 이탈은 굉장히 빠른 속도고 외국인들이 그거를 이제 사서 들어오긴 하는데 누가 더 공격적으로 팔고 누가 더 공격적으로 사냐의 문제에서 보면 사는 쪽은 사실 그렇게 급한 이유가 없고 급할 이유가 없고 파는 쪽은 이쪽 글로벌 증시, 특히 미국 시장의 랠리에 동참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 때문에 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당분간 좀 이런 현상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내수에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모멘텀을 보이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최석원 SK증권 경영고문과는 이야기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